여름철 뜨거운 차 안에 플라스틱 생수병 그냥 두면 괜찮을까요?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중국 난징대 연구진은 페트 생수병을 70도 환경에 4주간 방치했더니 독성 중금속 안티몬과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가 물속에 스며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티몬은 두통, 구토, 위궤양까지 유발할 수 있고 BPA는 암, 불임, 심혈관 질환과 연관이 있죠. 캐나다 맥길대 연구도 비슷했습니다. 37도만 되어도 플라스틱에서 미세입자와 나노입자가 배출되지만 냉장 보관한 물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름철 차량 내부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실험에 따르면 외부 기온 35도일 때 차 안 대시보드는 무려 92도까지 치솟습니다. 즉, 여름철 차 안의 생수병은 사실상 독성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개봉한 생수병은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뚜껑을 연 직후 1ml당 한 마리였던 세균이 한 모금 마신 뒤에는 900마리로 폭증. 한여름에는 단 4시간 만에 100만 마리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생수병은 절대 뜨거운 차 안에 두지 마라. 입을 대지 말고 컵에 따라 마셔라. 그리고 절대 재사용하지 마라.